애들 그냥 술버릇이 그냥 쌍으로 다 예술이구만. 근데 원래 윤진이 술버릇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였더라? 야, 너 그 얼마 전에 빙그레 사기당한 거 아냐? 누가 앨범 내준다고 300만 갖고 오라 그랬다고 그것을 홀로 갖다 줬단다. 지하의 밥이 뭐하는고 탈탈 털어왔고. 에라이 붕신아. 야, 너 조용히 안 해? 야, 니 그거 왜 형한테 얘기 안 했노? 아이, 몇 달 전 일이에요. 잘 해결됐어. 그리고 우리 혜태, 응? 우리 혜태 이때까지 콘돔 안 쓴 거 안데. 그것을 집 방에다가 고이 고이 모셔놨다니까. 맞지, 자기야? 자기야 그랬잖아. 혜태 콘돔 유통기한 지났다고. 내 여자친구가 주사가 다 있네. 응? 야, 넌 지금 그걸 여자친구한테 말했냐, 이 미친놈아? 야, 쟤 술버릇 이제야 생각났네. 쟤 술 취하면 지가 알고 있는 거 다 물어버리잖아. 오빠! 수혜교 오빠! 아이, 저 가시네. 설마. 아! 나정이가 고백했잖아요! 나정이가 오빠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잖아요! 눈 오는 날, 오빠 방에서 오빠 겁나게 좋아한다고! 야! 네 여자친구 빨리 방 안에 안 들고 뭐하냐?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좋으면 좋다! 싫으면 싫다! 어찌 말이 없대요? 나정이 말로는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 그랬었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굴죠! 저 자신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. 차라리 싫으면 싫다! 뭐 니들 여자로도 안 보인다! 그러고 딱 잘라 부르요. 뭐? 알겠냐고요! 알았냐고 나쁜 새끼야!